코로나 사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동구에 활력을 주기 위한 연속 기획. 오늘 세 번째 순서는 도시재생입니다. 동구는 거리를 새롭게 단장하고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선업 불황의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울산 동구의 한 도로. 이국적인 모양의 가로등이 늘어서 있고 형형 색색의 조명들이 거리를 비춥니다. 동구가 방어진앙 일대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활력이 더해진 거리에는 방문객이 늘면서 상인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두루두루 많이 오시면 깜짝 놀래요. 아이고, 이런 도시가 갑자기 일이 생기냐라고 이제 할 정도로. 방어진앙 인근엔 글로벌 문화센터 건립공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안에 완공될 센터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이주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교류 공간도 마련됩니다. 서부동 일원의 도시재생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복합문화광장을 조성해 신규 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주거지역과 상업도로에는 건물 외부 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 전시 공간도 조성됩니다. 명덕 마을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보다 밝고 활기찬 마을로 거듭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조선업 불황으로 침체된 동구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배대현입니다.